여기가 남편 되시고요? 네. 예. 네. 여기가 부인 되시나요? 그렇습니다. 이혼을 하시게요? 아따, 저것이 이혼을 하자 그런단 게? 나는 이 가정을 계속 이루시고 가야 되는데, 저것이 이혼을 하자고 그런단 게? 아, 남편분 옆에 누구시죠? 뭐, 나, 너무 어려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. 이게, 이렇게 등치는 커도, 좀 늙어 보여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. 그렇게 안 보이는데. 이사가 너무 많아서요. 이삿짐 나르다 보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습니다. 아, 예, 예. 사장님, 저는 저희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, 남편분. 아, 나는 문제가 없단께. 저 옆에 내가 자꾸 이혼을 하자고 지랄을 한단께. 이유가 무엇이죠? 이유가 뭐냐면요, 저희 남편은 그냥 대 때문입니다. 그 2년 전에 집 산 거 어떻게 됐어? 아, 나 그거 다른 데서 세주고 귀농생활 시작했더니 그 집이 두 배 올려서 두 배. 오, 너무 좋다. 오늘 너무 싸야겠다, 너. 응? 내가 그 지갑을 안 들고 와가지고. 너 그때 금천에 그거 사는 건 어떻게 됐어? 금천에? 금천에 살고 있는, 아, 나도 있잖아, 요즘에. 아니, 강남에 비해서 우리 동네는 좀 그렇, 좀 덜 오를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는 거야, 나도. 그래서, 와, 나는 그 행운이 나를 비껴갈 줄 알았더니 나도, 어? 덕분에 호재했지 뭐. 오, 기질에 성공했구나, 성공했어. 당연하지. 요즘에 안 오를 데가 있으면, 없어. 정말 다들 성공. 근데 넌 어디 살아? 계속 거기 살고 있어? 나 그때 그 도복에 사놓은 거, 그게 뭐, 한 3배 올랐어. 그래서. 3배? 아예 뭐 그냥 조그만 거야. 부럽다, 부러워. 아이고, 아니야. 그냥, 어? 나중에 놀러 나와. 그래. 얼마나 좋은 집인지 좀 보자. 다들 잘 나가네요, 태민 좋대. 이자야, 근데 너. 아, 나 신경 쓰지 마. 내가 괜찮아. 나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해. 왜 그래? 얘, 미자야. 너 근데 아직도 전세나니? 너 그때 네 남편 내 깨문이라서 집 사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잖아, 그때. 야, 그거 뭐 미자 열받게 뭐 그런 걸 물어봐, 야. 아니, 물어볼 수도 있지. 왜 그래, 또? 아, 뒷골. 아, 미자 어떡하냐. 왜 괜찮아. 아, 희수가. 어떻게 됐는데, 그래. 너 우리 남편 뒷깨문이잖아, 아직도? 그렇게 아직... 탈출 못해. 그거 아직 못 버렸어. 그때 내가 집값 오르기 전에 집 사자고 그렇게 그랬는데 집값 안정화 될 거라고. 문재인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. 그래서 나랑 엄청 싸웠잖아. 결국 집을 못 샀어. 야, 정말. 그래서 지금 집을 살 수도 없고 지금 전세값도 엄청 올랐잖아. 전세 갈 데도 없는 거 아니야, 너네들? 나 완전 거지로 전락하기 직전이야. 세상에. 이 남편 어떻게 해야 되니? 이 대깨문 남편 어떻게 해야 되니? 미자야, 그러니까 내가 너 대학 때 연대 다니던 용석이 소개시켜줄 때 걔랑 잘해보지. 걔 요즘 잘 나가. 그러게 말이야. 아이고, 답답한 거사. 아, 그러게 말이야. 에휴. 아이고 힘들어. 아, 어머 여보, 이거 어때? 이 집 어때? 맞다. 우리 일로 이사 가자. 우리가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지, 이 집을 살려면? 이 집 살려면 우리 한 1억 정도만 받으면 되잖아. 아따! 아따! 1억이 이자가 얼마인지 아는가? 아, 여기 회사도 가깝고 핫다. 여기 주변에 학군도 괜찮아. 우리 집은 집값 딱 적당하잖아, 이사 가자. 아따, 그런 소리 마더라고. 이번 대통령 누구요? 아, 진짜? 이번 대통령 누구요? 문재인 아니요? 어? 문재인 됐으면 우리 잘 보더라고. 아따, 나의 경제 그 설명을 잘 들으라고. 이 문재인은 이 투기꾼을 싹 잡아들일 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이 그런 정책을 펴면 이 투기꾼이 잡는 새끼들 집이 완전 떨어지고 그때 우리가 죽죽을 하면 된다는 게. 정말?
아 역시 우리 대깨문 남편 짱. 그치 나만 믿더라고. 아 진짜.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완전 호구잡교 사람으로. 맞아. 아 그럼 얘는 왜 이렇게? 얘는 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늙어버렸는가? 내가 잘 먹였잖아. 아니 먹으면 늙는 건가? 글쎄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왜 그러냐? 왜 고생했냐? 아 말고 좀 와서 게임해야 돼. 핫다 요즘 참 꼴쪽 지금 게임하고 와서 머리 장머리고 아 진짜 못 살아서 맨날 때리기만 해. 아이고 아이고 오늘 또 아 퇴근해 선생님 아유 여보 고생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집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집인데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? 핫다 올라 오르세요? 뭐 좀 오르고 있잖아. 왜 그러는지 알아? 왜 오르는 건데? 이거 이명 박근혜? 이명 박근혜 때 정책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이런 주가 이 이명 박근혜 찌끄레기들이 해놓은 것들이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우리 문재인이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이제 조금 더 지나야 효과가 있어 보러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뭐가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. 이 새끼는 왜 계속 게임만 해? 야, 아빠 봤는데 인사도 안 하니 쌍꺼지 이거. 아, 아빠 옷이라도 또 사주고 얘기하던가. 아빠 이거 옷은 씨발 빼달라고만 해. 애들 있다고 또 입어 나는데 옷이라도 좀 사줘. 돈을 야 옷 사주지 말더라고. 이거 우리 돈 안 써가지고 집을 사야 되니까. 우리는 집을 사야 돼. 야, 좀 있으면 이게 운수 떨어지니까 기다려 보더라고. 여보, 근데 정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알고 있어?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맞다.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집을 샀어야 됐어. 아, 그게 이명 박근혜. 아유, 그 이명 박근혜 그만 좀 얘기 좀 해. 여보, 지금 주인이 집 빼래. 빼라오라? 어 전세액 계약 연장 청구권 있잖여. 지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대. 어떡할 거야? 얘 맨날 게임하고 어떡할 거냐고. 맨날 문재인 타령하고 어떡할 거냐고. 나 오늘 친구 만났는데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알아? 아빠 우리 또 이사가? 아 나 이삿짐 이제 그만 옮기고 싶어. 애들이 맨날 나보고 니가 이삿짐 옮기면 늙었다고 놀리잖아. 아 어떡해! 아따 니가 그래서 늙었다 그래. 게임하느라! 아이고 진짜 짱꿀이. 아니 조용히 있어. 아,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으러 게임밖에 안 하잖아. 에이씨! 에이 그럼! 좀만 기다려 보더라고 열쇠 뭘 기다려! 뭘 기다려! 누가 뭐냐면요 저희 남편은 그냥 대깨문입니다. 대깨문? 대깨문이라서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. 대가리가 뭐 깨지는 뭐 그런 사람인가요? 맞아요, 맞습니다. 아까 이게 지금 이게 대깨문이라고 뭐 이런 용어가 있나 본데, 문재인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본데. 회사님, 이 사람 지금 전라도 사람 맞죠? 서울 사람이에요. 아, 예? 근데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니만 이렇게 나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. 전라도 분 아니세요?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. 맞다 이거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이게 뭐가 어쩐다고 그런단가? 대문이라고 뭐 이런 용어가 있나 본데, 문재인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본데. 그런 걸로 뭐 이혼이 가능한가? 그게 사유가 돼요? 대깨문이라 대깨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. 대깨문이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면 뭐가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? 그리고 운전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. 노란색 무슨 리본이 있거든요. 그거를 맨날 차에 붙여놓고요. 제가 떼도 또 붙이고 아시죠? 적폐청산 맨날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. 도대체 세월호 리본하고 적폐청산? 네.
정말 지겹습니다.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걸 왜 자꾸 때문인데? 아 정말 쪽팔려 죽겠어. 아니, 창피해서 이게...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. 이게 깨... 아, 그 깨시민들이 이거 다 붙이고 다녀? 아유 정말 내가 있잖아 이거 뭐 이거 붙이고 다니면은 뒤에서 빵빵빵 거리고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. 어? 아 이거 그냥 뛰지 말란께? 아 이제 그만 뛰어 이제 창피하다고. 아, 나 뛰란께? 나는 주로 내가 몰잖아. 아따 내가... 그래도 이건 우리 가 그거요. 거시기야 거시기. 아 뭐냐고 도대체가.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야. 이게 우리 그거의 거시기야. 친구들이 너는 왜 쓰리썸을 붙이고 다니냐고 한다고. 아따 이게 쓰리썸 뭐 가짜 뉴스라니까. 아유 이리와. 아니 노란 리본 뭐 스티커 붙여도 문제는 없지 않아요? 판사님 그런 게 저희 집안에서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.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직업이 운전하는 일이에요. 근데 지금 회장님 차를 몰면서 거기에 노란 스티커를 또 붙인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날 바로 잘렸습니다. 거기에 붙였었어요? 아따 그건 내 신경이구만. 거기는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몰고 다니는데. 아 그런다고 나를 잘라버려? 갑자기 오셨어요? 에 이거 뭐냐 또? 이거 또 붙였어? 아따 이건 좀 봐주시죠. 아따 이거는 저의 생명인지라. 네, 네 이거 좀 붙이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쪽팔려 죽겠어. 아따 이거 어? 아따 이거는 좀만 좀 봐주셔. 아유 이거 좀 아따 아유 어? 아 그렇게 때도 쳐보시고 너 잘릴래? 아따, 니 그만하고 싶어? 이거 거시기 하는데, 이걸 또 때문에 어떡한다요? 너 때문에, 너 내가 백개문이라고, 친구들한테 욕먹고, 내가 진짜, 살 수가 없어, 살 수가! 아따, 너 이거 한 번만 더 붙이면 너 지금 당장 잘릴 거다.